일단 여쭤보자.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가도 되나 이걸? 타는 건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여쭤봐야죠. 바질이랑 파슬이랑 비벼. 이 정도. 이거 여쭤보자. 한 번에 넣고 다 가. 간은 두 개로 있어. 물어보자. 모를 텐데. 선생님. 순서를 생크림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컨 넣고 구워요. 야채 넣는 타이밍을. 네. 베이컨 넣고. 아림씨, 예. 우리 일단은 갈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양을 여쭤봐 줘야 돼. 선생님, 아 셰프님, 또 면에 2인분. 그럼 네가 잡은 게 한 3인분 정도 돼. 같이.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얘랑 얘랑 섞어야 될 거예요. 아, 진짜요? 파슬리랑요? 아까 말씀하신 예쁜 잎들은 네. 나서 네네. 파슬리 접시 파슬리 어떻게? 자, 뭐 할까? 면은 이거에다가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물 담아서 소금 간 하시고. 소금 간이요? 네, 소금 잔뜩 넣으면 돼요. 잔뜩이요?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자지랑 다 같이. 한 번에? 이거 여쭤보자. 다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아, 이거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는 블렌더. 블렌더 플리즈. 아, 그게 블레, 믹서이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잘하던 게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거 맷돌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냐?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진짜. 너 뭐 할 거야? 나? 일단 면을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어?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숟가락, 성마 여기. 숟가락 세. 숟가락! 아빠 숟가락 4숟갈 맞죠? 2스푼! 3스푼 넣었는데? 물 더 많이 넣고 오겠습니다.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더요? 저는 그냥 좀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뭐 형 할 게 사라졌어. 맞지? 어? 지금 왜 할 게 없어요 형? 그럼 우리 팀 도와요. 마시래요 슛! 골! 아! 사람들이 가잖아요. 약간 독일 선수 있는 것 같아. 마시래! 오버 헤드킥! 바지를 색상 같은 거 사면 돼요. 뭐한? 너 뭐해? 나 할 게 없어. 뭐해? 왜 다 할 게 없어? 왜 이런 거 입고 다니냐? 태형아 1인분 같아? 3인분 같아? 뭐? 한 2인분 같아. 아, 3인분 같아. 그지? 나는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 셰프님 그 혹시 그거 있나요? 젓가락 같은 거. 아 이걸로 하는구나. 그거 어땠어요? 난 어디서 났어요? 뭐? 그 짝대기 두 개. 달라 이거 두 개인데? 저 파스타 짝대기 어디 있어요?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 한번 넣어보자.
너무 많다? 아, 일단 넣어보자. 빼면 되니까. 아, 조금만 뺄까? 조금만. 어, 그 정도만 빼자. 오케이! 차이 유명하네, 파슬리. 그 하나만 더 빼자. 파슬리 하나 넣자, 그냥. 마지막. 그래? 마지막. 아쉽다. 오케이. 저 찬. 자, 잠깐만. 양 물어보자. 양 물어보자. 선생님! 양파와 당근과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 줍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지금 완전 없어. 어느 정도? 토마토는 얼마나 넣는 게 좋아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자, 볼 때는 RMC. 예, 예. 그 마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RMC. 내가 항상 오일 파스타 먹으면 네. 마늘 향이 나는 그 오일 있죠, 있죠. 자, 먹고요. 마늘은요? 마늘. 자, 마늘.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뭐 하냐고. 아, 마늘 어디 있어? 아니야? 야, 우리 잣 이 정도면 되겠지? 잣 조금 더니까? 아, 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일단, 정셰프 믿어. 야, 일단 조금씩 해보고 맛을 보면 돼. 정셰프 믿어. 정셰프 가면 믿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와! 선생님 말대로 하자. 계속 저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영, 어? 소금 어느 정도 있어? 소금 안 넣었어. 후추랑 올리브만. 소금 좀 넣어. 방금 이거? 소금이 어딨어? 소금 여기. 형, 그 가깝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팔꿈치 좀 살려야 돼. 한번 보여줘. 어? 보여줘. 정말 한 번 보여줘.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 바로 가. 이거 지금 형 못 살려. 그럴 수 있지. 베이컨이랑 같이 하라. 같이 볶고 같이. 기름에 있는 기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어차피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도 돼. 조금 셰프님, 저희 고기 하나를 베이컨 볶을 때 같이 볶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원하시면 되게 잘게 잘 나갈 거예요. 찍는 사람이 있어. 어디 셰프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 왜 이런 모양이야?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자, 우리 그냥 뭐 넣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를 넣어야 돼? 치즈. 오케이. 오, 야, 나 치즈 한번 가라. 야, 너 먼저 가라봐. 이거 나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오야, 니꺼 되게 좋아. 오야, 되게 좋아. 야, 오야, 되게 좋아. 옆에 보면서. 오이 파스타. 야, 좋아. 진짜 이거 맛있잖아. 치즈 가루 아니지? 오, 네. 치즈 가루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했지 않나? 토마토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갈 거예요. 볼렌체, 뭐지?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로네제? 아, 볼렌체. 블렌체? 블렌체, 블렌체. 자, 아래 치킨 먹어보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소리가 나오네. 셰프님, 우리 갑니다, 이제. 네네. 셰프, 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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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딱. 이거 안 갈리냐? 그렇죠. 아, 오케이. 아,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안 닦게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 지금 박산선생님 힘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야, 김 더 넣자, 야, 오케이. 넣어. 이런 거 같은데, 야, 테스트 물결 나는데? 자, 이제 마사 한번 볼까요? 마사 한번 봅시다. 저 빨리 사용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니, 오른쪽 안에.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파스타 물 거의 끝났어요. 괜찮아. 이건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 많이 남았어. 파이팅 하자.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 아, 그래? 어, 얼마 안 남았어. 양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오!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불가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가라고. 이게 뭔가. 자, 우리도 맛을 보자. 맛을 좀 봐.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나 계속 마늘을 좀 줘. 마늘, 그럼 마늘 좀 주워자. 마늘 살짝 넣어. 10개는 없나요? 야, 그 너지 범위. 어쨌든 나한테 튈 게 없는데 막 튀더라. 저요. 쌀이죠. 아, 베이컨 냄새 좋아. 와, 베이컨 다음 뭐 하라고? 베이컨 기름 올라오면 야채 넣어요. 양파. 이거 5분 지나야 되는데? 내가 끓은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몇 분 된 것 같아? 3, 4분? 요린 감이야. 끓다가 걸쭉해지기 전에 버터 넣던지 계란 넣던지 그건 마음대로 알아서. 요린 감이야. 마음대로 알아서. 야, 마늘 조금만 더 넣어. 마늘을 내가부터 한 3개만. 이 정도 넣어도 돼? 그래. 네, 아래 써도 돼요. 맛. 요원 들어가면 다 맛있어. 바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나? 약간 바질 맛이 들려 하시는데. 바질 맛이 좀 아닌가? 이야. 맛있잖아.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었다. 오이 좀 맛 들어갔다. 아, 근데 오이. 오이를 들어갔다. 야채만이 너무 강해. 그치. 어, 너무 세다. 야, 근데 자시랑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치즈? 어. 치즈는 상관없나? 아, 치즈도 좀 넣었어. 구매해. 마늘 베이스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바지를 넣으면 바지랑이 너무 세. 너무 세. 다른 걸 넣으면 그냥 다른 베이스가 나와. 자, 오케이. 소스 완료. 네.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건 못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막 양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내는 거지. 그럼 이제 소스가 되는 거야. 소스는 거의 끝이야. 저 셰프님. 저는 아직 물이 끓진 않는데 그냥 넣었어요. 조금 그 고기방울이 커지면 커진다고. 네. 익었다. 이건 익은 거야. 자, 이제 곧 나온다. 얘들아, 힘을 내. 자, 이제. 면 삶았나? 면 삶았어. 가져와. 8분 삶았어? 8분만 있으면 된다던데, 8분? 삶았어. 가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볶음 되잖아. 볶음. 그 데코할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단. 이름 무서워가지고 이름 무서워서 요리 학원 다니네. 저 지금 할까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셰프님. 할머니. 13분 되고 있어? 파이팅!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진짜 뭐 레토랑이 시간 것 같다. 잘해. 아니 면은 어찡 뭐가 이건지 모르겠어. 이리 봐. 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한번 해봐.
야, 오빠. 야, 오빠 나왔다. 내 거에. 내 거에. 내 거에. 이거 위에 그 해 그거. 제가 위에 내려야 되나? 아, 이걸 야,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어, 그럴 거야. 써도 되는 거야? 카벨 감독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 물어보고 먹어야 돼. 나 이런 거. 됐어. 봐봐. 오. 자, 형님. 이거. 일단 살짝 어깨만 해도 되고 접으려도 되고 얹어도 되고 살짝 얹자 얹자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소금이나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가 소금이나 치즈요? 다 보긴 했는데 약간 그렇긴 해요 아니 그 마지막에 야 조언을 듣자 조언을 듣자 소금이나 치즈 소금이나 어? 마지막에 파마산 갈아 넣어 간맛이면 에? 파마산을 갈아 넣어 마지막에 파마산이 그 치즈죠? 응 갈아 넣어 파마산? 어 그러면 좋아요 미안하시다 해봤어 오 미안해 8분 남았습니다 오 시간 더 되고 있어요? 네 오 어, 8분 20초 아 아주 좋은 자세 그치 근데 이거 소스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팀 도와줘 그치 아 그래? 아 30분이나 남았다고? 그럼 아빠 부르시겠습니까? 이거 고기는 안 해나? 10분 뒤에 시작하자. 왜요? 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팀원들. 야, 나 8분 남았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네, 돼지고기 스티커. 아, 내가 준경이 잘하네, 진짜. 나이 레스팅 하면 끝이야, 스티커도. 아, 여기는 얘기를 안 해도 레스팅 하시는구나. 와, 잘,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아, 좋아요. 형! 멋있는데, 진짜? 아,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와, 야, 역시 미셰프. 아! 야, 미셰프만 믿어라, 미셰프만.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야. 역시, 발라주고. 오, 맞아요. 아, 좀 봤어. 다 만들었어? 땡 할까? 땡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땡 어디냐? 땡 어디냐? 땡 여기 있어요. 땡. 땡이요 가져가세요. 제발. 30초. 이거 좀 더 큰 그릇 없나? 지민아? 어,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미안하다. 기다려봐. 어, 감사합니다. 또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 아, 제 알람이요. 아, 형, 이거 스티커. 옆에 올려두게. 어, 내가 가자. 아, 미쳐요. 양이 많구나. 큰일 났다. 양이 작다. 어, 아니 내가 알아서 부탁해. 건물인가? 어. 네? 아, 짱이다. 그럴까? 네, 오늘. 아니, 너네가 이제 가자. 아, 나 진짜 못 잘라. 아, 절만 남았나요? 야, 큰일 났다. 우와! 맛있어! 뭔가 야마 송찬이 형 송찬이 형 안길을 아니 저거 아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네요. 아, 재밌죠? 어, 네. 아, 완전히. 어,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시간 제한만 없었으면 네. 좀 재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래프 팀의 네. 우리 음식은요? 바로 빙수랑입니다. 저번에 혼을 갈아 넣었고 슈가의 이름처럼 아주 달콤하다는 그래서 이쪽이 미니고요. 이건 슈. 윤기 형이 정말 손을 갈았다고 오늘 네, 맞습니다. 맛있었을 텐데 아 이제 식어가지고 저희 지금 좀 식어가지고 네. 오케이 가만히. 자 그 다음 팀 보드 저희 팀 스테이크 음식의 작품명은 남편 고지 스테이크. 아, 네. 아 근데 되게 일단은 돼지고기라서 네.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둘 다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고 아 되게 열심히 일단 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좀 매운 파스타를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매콤하게 그리고 데코는 또 멋있게 세영씨가 아 B씨가 또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음 팀 이 작품명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이 작품은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좋아요. 왜? 맛이요?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네. 맛은? 아니 냄새가 좋아서 그런 거 있죠. 저는 맡아봤습니다. 이 작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네요. 히든 파스타 위에 나는 소입니다. 뭐야 잠깐. 히든 파스타 위에 나는 소. 오 히든 파스타 위에 나는 소. 이야. 따로 논다는 거네요. 소는 여기 있고 파스타는 여기 있고 따로 논다는 각자 해석하세요.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크림 파스타라서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오, 떨려. 자, 뭐부터 드시고 싶은 건가요? 먼저 나온 순부터 먼저 나온 순서대로 먹는 게 제가 덜어서 지금 좀 식어가지고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뭐 잘 아시겠습니까? 누가 보세요? 제가 보세요. 정확한 미디엄은 안 돼요. 제가 할 겁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정확해, 말이 욕한다니까. 거의 그래. 아, 되게 긴장된다. 오래돼. 아, 근데 스테이크 진짜 잘 구웠나 보다. 와, 맛있겠다. 오. 와. 휘강이 요리 잘해요. 저희 팀의 기둥이죠. 저희는 면과 이런 것들을 다 휘강이 하고 바질 열심히 떼고 저희는 플레이팅 열심히 그쪽 바질을 갈고 마른 거 감안해도 맛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요? 나 팀 1등이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경우야 야 경우가 우리 거 한 대 일로 와야지. 야 나 스테이크 한 입이야. 개인적으로는 이 접시를 제가 좀 막내 같아 그냥. 경구야 이리 오라고. 너 빨리 가야 돼. 스테이크 왜 이리 맛있냐. 우리 거는 차원이 다르네. 조금 많이 걷네. 미디움 웰? 내려놔. 모른다. 그렇습니다. 셰프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더 부러워. 오. 아침 진짜 진지하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와, 뭔가 됐다. 근데 소금간이 약간 좋죠. 그래, 소금간 진영했습니다. 형, 누가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놀았지? 뭐라고 떨리냐? 오,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왜냐면은 원래는 돼지고기 훈제한거나 뭐 이게 염장한 걸로 맛을 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고기 맛이 있어서. 네, 새로운 까르보나라입니다. 색깔 괜찮나요? 힙을 넣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깜짝이야. 왜 이러세요? 아침이 너무 고소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노안이면 노안 아닌가요? 솔직히 세 팀 중에 가장 약간 힘들어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오르케테 파스타하고 그 맛의 궁합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씩만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오르케테를 넣어서 먹으니까 느끼한 건 매운 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알덴테에도 삶으신 거예요? 오르케테는? 태형이의 감이었던 것 같아요. 태형이 감으로 정말 딱 좋은 알덴테 만든 감. 돼지고기랑 씹으니까 식감이 잘 나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 진짜 모르는 거다. 네.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1등은 당연히 저기 팀 아니지 않아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아, 꼴찌 팀 커피 타야 되구나. 우리 커피 타임 준비하자, 일단. 아, 눈이 난다. 아니야, 우리 열심히 잘했어. 일단 먹지만 기다려봐. 그치, 내가 그 호텔 룸서비스 스테이크보다 잘하잖아. 분명 거의 지금 어깨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왔어. 반전인가요? 오! 반전이면 우리 큰일 났구나. 내가 뭔가 꼴등 큰일 났네. 너 큰일 난 거. 반전에 기대도 되나요? 아, 58점. 58점. 세미가 구원을 정국 국한에서. 와! 아, 준비 와! 꼴등 많이 되잖아. 우주와 복싱팀은 나이가에서 하나 아이 뭐 원래 이런 거 요리 한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발각 파는 거야? 2대 1로 하자. 아, 오케이. 서바이벌. 야, 오케이. 아니, 내가 먼저. 예. 아, 커피도 파야 돼.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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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포. 안녕하세요. 하나 빼기. 우와! 오, 지미! 힐 먼저 뉴 챔피언!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오, 1대 1! 콩커러 선생! 하신 삼아! 야, 뚜껑 있는 거 아니지? 힐 먼저 뉴 챔피언!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우와! 와, 우리들이 만든 음식을 한번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 한번 좀 야, 이거 근데 아, 진짜 가까운 음식을 여기 자, 이거 큰데? 너무 예쁘죠? 미안해. 뭘 봐서 좋아? 네. 요리가 순간 신기하지. 나 진짜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뭔가 이런 걸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가질 사니까 잘 만들었다. 야, 다 잘한다 또. 아, 근데 다 맛있지. 야, 이거 되게 매콤했어. 나 진짜 잘한다. 좋아, 좋아. 나 지금 되게 감각이었어. 레시피가 있으면 뭐 잘 만들어. 야, 슈가요! 스테이크 집 차리자! 어, 그래요? 얘가 제일 맛있어. 얘를 먹어, 얘를. 얘가 제일 맛있어, 내가. 야, 지금 제가 하늘 끝까지 어디 올라왔으니까. 야, 어깨 좀 내려줘라! 야, 어깨 풀렸다, 하늘에. 아이고, 진짜 내고. 자, 이제. 네네네. 아, 우리 커피 잘 뽑아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또 시원한 레모네이드 이런 것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나 좀 느끼하니까 콜라 좀 주세요. 얼음은 혹시 그 더치 안 됩니까? 더치? 좀 진하게 레모네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소금 같은데 겁나 좋다. 하나만 딱 한 잔만. 아메리카노 딱 한 잔만. 콜라도 있어. 슈가. 아, 오늘 슈가님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 한 거 했는데. 소금과 한 거는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일단 커피부터 만들어 볼까요? 경 씨? 네. 야, 이 다음 뭐 있냐? 레모네이드 세 개. 아니, 이거 다음 뭐 하는 거지? 이거 사면 되지.
레모네이드 넣으면 돼. 아, 인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나왔다. 야. 아, 지민! 아메리카노 두 잔입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가 한 거야? 예, 예, 저희가 한 거예요. 진짜? 야, 이거 찍게. 좋아. 저거 혹시 세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야, 이제는 형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야, 이제 형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의심이 드세요.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야, 거기 맛있어. 형! 뭐 탔냐, 이게? 콜라. 이거 콜라에 뭐 딴 거 타는데? 아니, 안 탔어요. 콜라만 딴 거 탔어요. 그거 봐봐요. 진짜 안 탔어요. 그거 안 탔잖아. 그거 안 탔잖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안 탔다니까,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소금 넣었어. 밑에 허니. 설거지 타임랩스로 다 찍어주세요, 끝날 때. 소금 넣었어, 소금. 진짜. 안 넣었어. 소금 담았어. 아. 할 수 있어, 태영아. 하다 보면 끝이 날 거야. 설거지는 부담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어디다 버려? 여기다 버려? 어, 음식물 여기다. 자, 생각보다 별로 없어. 설거지 이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설거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어, 이게 접시. 이거는 역대급인데. 이렇게는 버리고 이쪽만 일단 설거지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아, 못 보이겠네. 길을 안 봤어.